이상 한국을 공격할 카드가 없어지는 중국. 오늘날 중국이 대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과 중국을 강대국의 양축으로 묘사하는 지토라는 말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는가. 지난 22년 6월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지난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중국 대신 유럽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각 언론은 정부 당국자를 통해 탈중국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었음을 대서특필했다. 사실 최상목 실장의 말처럼 중국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내수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 탓인지 한국의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26.8%, 2019년 25.1%, 2020년 25.9%, 2021년 25.3%, 전반적으로 떨어진 추세이고 올해인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만 하더라도 23.4%를 나타내고 있다. 최 수석이 대안으로 언급하는 것은 유럽 시장인데 특히 원전과 방산의 중심이 있고 폴란드와 체코 등의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 측의 반응이다. 즉각적인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당연히 이전보다 강하고 매서운 공격과 대응을 예견했으나 의외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7월 7일 개최된 한중 외교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해당 사안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자체에 대해 수위 조절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제 및 외교 관계자 역시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중국 내부 상황을 분석하는 분위기이다. 사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중국의 심기를 거스른 면이 있지만 중국은 이상하리만치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왕 부장은 신화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냉전적 사고가 지역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막고 강대국 대결과 집단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와 같이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는 모양새였다. 사실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한국의 결정에 격노하는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도 많은 제재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한국의 보복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저자세로 일관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구애의 신호를 보내왔던 것은 사실이다. 상황이야 어찌됐든 예상한 바대로 한국 내에서 친중 관계를 중시하는 여러 인사들을 통해 노골적인 탈중국 전략에 대해 신중을 당부하는 성토가 오가는 모습이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이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한국의 가치 외교이든 대중 무역 규모가 정체되는 교역 환경의 변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정해진 배경의 본질에는 이제 더 이상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사실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단행한 제재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는 무시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치거나 과하면 오히려 금물이라고 했던가. 보복은 무섭지만 너무 반복되면 상대도 반발하게 된다. 무기란 원래 사용되기보다 사용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던가. 한국은 그리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기에 중국의 카드는 유한하다. 중국은 너무 쉬운 방법으로 한국을 대했고 이로 인해 국민적 반감이 극대화되었다. 이러던 중 그나마 저자세를 보이며 인내하는 주된 이유인 무역관계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중국 회의론을 불러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하여금 탈중국론의 방향을 보여주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리더를 꿈꾼다면 가진 권력만큼이나 관용과 포용이 필요하다.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인 재찍질을 일삼다가 한국과의 완충지대를 소진한 중국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봐도 좋은 것이 아닐까.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는 표현은 개인 간의 관계만이 아닌 국가 간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드 보복 후 5년이 지나도 관광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지구촌의 다크호스인 한류 콘텐츠는 중국에서 늘 간섭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다. 사실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콘텐츠의 중국 실적은 정말 처참할 정도이다. 그야말로 시장만 컸지 우리 시장이 아닌 것이다. 휴대전화 및 가전을 비롯한 한국의 소비재 역시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힘든 구조다. 실제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시장 점유율 장악에 매우 불리한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앞으로의 관계에서도 과연 중국이 매력적인 시장이겠냐는 의심을 가지게 만든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3%로 잡았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최악의 성장률 전망치로 분석된다. 한국, 미국, EU의 서방 시장은 반면 세계 GDP의 60%를 넘는다는 평가이다. 실리적으로도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중국은 어쩌면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 중국은 지난 2000년도 마늘파동부터 2017년 사드 배치까지 늘 일방적으로 한국을 압박했다. 한국 정부가 이때마다 저자세로 일관한 것은 중국이라는 압도적인 규모의 시장에 진출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있던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명운을 가를 대북 문제에도 언제나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기엔 이제 그럴 이유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 그간 너무도 손쉽게 제재 전략으로 일관하며 한국을 대한 중국에 대해 탈중국 기조는 이렇듯 더 이상 손해볼 게 없다라는 현실이 표면화된 건 아닐까? 중국의 내부 요인 탓이라는 완곡한 발표에도 사실 내부 요인이든 외부 요인이든 중국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데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건 아닐까.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모르는 당국자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원자재 유통망에 대한 공포는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요소수 사태만 기억하더라도 매우 생생하다. 그럼에도 일방적인 저자세 외교만이 모든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역으로 생각해보자. 중국 당국자들도 알고 있다. 중국의 세계 전략에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다. 몰아붙일 대로 몰아붙이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 강화라는 최악의 결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중국은 카드를 너무 일찍 소진했다. 물론 국내의 친중 인사들은 지난 요소수 사태처럼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자원이 2,000개가 넘기에 중국이 원자재나 중간재 유통을 차단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요소수 사태만으로 전체를 설명하기엔 글로벌 유통망이라는 맥락에서 볼 필요도 있다. 한국 같은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 대한 물류가 중단되는 순간 중국의 공급망 역시 치명적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중국을 둘러싸고 적밖에 남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은 이후를 대비할 것이며 동반자 전략에 영구적으로 중국을 배제할 수도 있다. 위사필걸이란 말이 있다. 포위된 적에게는 퇴로를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고사성어이다. 물론 중국과 한국이 대적의 관계는 아닐 것이며 그러한 상황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적에게조차 공격을 할 때는 퇴로를 주어야 한다는 고사성어를 중국이 기억하기를 바란다. 늘 우방국의 신뢰를 강조하며 반면 다른 한편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포용 없는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보복은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질 명분만을 줄 것이며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글로벌 안보동맹 앞에서 자충수를 두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언급해본다.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한다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 중국과 우리의 분업체계는 원숙한 정도라고 본다. 이와 같은 국무총리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온 표현은 아닐 것이다. 역사는 단순한 일회성 게임이 아니기에 긴 맥락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치열한 현실의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주요국이 되기를 또 세계 정치와 시장관계에서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날을 그려본다.